네, 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제출하게 될 주주 제안의 마감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이번 주주 제안은 하이브와 이수만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수만 측이 하이브가 지정한 이사 명단을 주주 제안으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주주 제안에는 하이브가 그리는 SM의 새 경영진 후보 명단이 담기게 됩니다. 하이브는 SM의 사외이사 정수 확대, 또 이사회 의장과 이 대표이사의 분리를 통해서 이사회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7명의 이사진 후보자를 확정하고 오늘 중으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주주 제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이와 대립 중인 SM 현 경영진과의 표 대결을 통해 SM의 새 사령탑이 결정되게 됩니다. 과연 하이브가 경영진 교체에 성공하고 또 SM을 최종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포드 자동차가 배터리의 문제로 전기 픽업트럭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차량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는데요. 포드는 사전 품질 점검에서 잠재적인 배터리에 문제가 나왔다며 조사하는 동안 자동차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터리의 문제나 생산 재개 시점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현재 이 모델에는 SK온의 조지아 1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전량 탑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판매 물량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에서도 판매 물량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SK온 측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포드와 함께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국면에 들어간 HD 현대가 회사채 시장에서도 기업 가치를 뽐냈습니다. 단기 차입금 등의 상환을 위해서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수요 예측에 6천억 원 이상의 금액이 몰렸습니다. 최근 신용평가사 등급을 A등급으로 모두 통일하면서 스플릿 해소에 성공한 데 이어서 이번 시장에서도 사업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건데요. 이 HD 현대는 이 자금으로 오는 5월과 6월 만기 도래하는 3호 사채와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대규모의 자금이 몰리면서 회사채 발행 규모도 1,000억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주력인 조선 사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 오일뱅크와 현대 제뉴인 등이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이에 따라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액 6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채 시장에서 흥행을 터뜨린 HD 현대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용 성형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메디톡신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대웅제약이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가득 찬 오류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1심 재판부는 법리에 어긋되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메디톡스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제 간담회에서는 대웅제약의 대표는 메디톡스와의 항소전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2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서 2심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어제 대웅제약의 지난해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11%가 성장하면서 1,000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수출이 늘면서 실적에도 기여를 하게 된 건데요. 대웅제약의 실적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렸다는 소식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